이제 다리 컷을 시작해 볼 건데요. 우선 주의사항은 아까 제가 이제 가위를 이제 사용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위를 충분히 연습을 한 후에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 적용을 시키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손에 힘이 들어갔을 때 아이의 살이 찝힐 수 있다라는 거 항상 명시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소프트 아키즈 소프트 가위로 뒷발에 발라인을 잡을 거예요. 근데 발라인을 잡았을 때 이 패드 부위에 가위로 비는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가위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털만 자를 수 있는 힘으로 이제 컷을 해서 라인을 잡아볼 거예요. 자, 우선 뒷다리 발라인 잡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다리에 털을 콤으로 빗어서 소프트 가위로 먼저 너무 크게 벌리지 마시고 가위의 나를 사이를 좁게 벌리셔서 먼저 털의 양을 집으신 다음에 컷, 컷,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잘 이쁘게 라인이 잡혔나 이제 콤으로 확인한 후에 삐져나온 부분들을 다시 한번 컷. 네, 이렇게 해서 다리가 일자의 모양의 라인이 나올 수 있도록 컷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발 라인을 잡을 때 다리를 살짝 들어서 콤으로 빗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삐져나온 털들이 있죠? 이 모양을 다리 모양 형태대로 컷. 자, 이렇게 라운드가 진 곳은 소프트 가위의 커브 가위를 이용해서요. 자연스러운 라운드로 맞춰서 이렇게 컷을 해주시면 좀 더 빠르고 쉽게 컷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려놓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요 아이는 지금 발등을 이제 밀었다가 다시 이제 기르는 아이라서 여기 털이 조금 짧아요. 이제 더 털이 많이 길어져 있는 아이를 컷을 할 땐 털을 이제 바닥에 내려,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콤으로 빗은 다음에 이렇게 라운드를 잡아서 커브 가위로 컷을 해주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라인이 잡혀요. 이제 발라인을 잡는 이유는 아이들의 발털이 이제 땅에 닿아서 먼지가 많이 묻으니까 이 먼지 묻는 거를 예방하고자 위생적인 미용을 하기 위해 이제 발라인의 미용을 좀 신경 써서 집에서 해주신다면 아이들 청결하게 이제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리 털을 조금 풍성하게 남기고 싶으시면 이제 항상 가위와 콤은 붙어 다닌다고 했죠. 이렇게 털을 엉킴없이 잘 빗겨서 털을 이렇게 세워주세요. 세워주셔서 다리 모양의 형태대로 이제 컷을 할 거예요. 다리 모양이 이쁘게 일자로 잘 서 있어 보이게 컷을 해서 아이가 활달한 움직임을 돋보이게 이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시작해볼게요.